청와대 반응, 청와대 오늘 대통령 얘기와 집권 여당의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풍파에도 함께할 것 같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결말은 별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복잡한 신경을 밝혔는데요. 바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한 시간 미뤄진 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변 한 시간 뒤에 곧바로 문 대통령이 저렇게 수석보좌관회에서 반응을 내놨는데 김종욱 교수님. 네. 뭐 저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송구하다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 네. 그러면서도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자체를 치켜세웠단 말이죠. 네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촛불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고위층의 권력의 사유화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게 되면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실패한 정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혁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념과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국 장관의 사퇴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그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소위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본인의 개혁적인 요청에 시작됐지만 예.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된 마음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고 하지만 이런 송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마음속에 조국 장관을 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걸 불명예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명예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불명예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래도 나름대로 불명예로 좀 비켜갈 수 있는 좀 공간을 열어주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조국 장관을 불명예스럽게 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남아 있어야 될 검찰 개혁의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이 그만뒀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확인된 것 같다. 그러니 이 검찰개혁에서 확인된 상황들에 대해서 여야가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지 말고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애들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개혁 말씀 오늘 처음으로 공정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검찰개혁보다 더 큰 우리의 화두는 이제 저도 사회개혁의 문제입니다.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한쪽 대통령으로 비쳤던 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네. 그 부분도 그렇고 네네네. 임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뭐 도의적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는 임명에 대해서 네네. 국론 분열이 송구하다는 거 말고 네네. 그 부분은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애들로 전체적인 국론 분열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본인 수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부터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대통령의 성품상 만약에 검찰 수사나 사법 판단에 의해서 조국 장관이 문제가 된 게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것 말고도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 자기 개혁의 노력, 언론의 역할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도 깊이 성찰하면서 이현정님 이 얘기를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언론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그때 언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기자들 시도 없애고 뭐 이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번 사태를 언론이 야기시켰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역할인 게 뭐겠습니까? 저도 뭐 기자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역할은 비판과 견제입니다. 사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이 누구를 뭐 칭찬하고 언론이 무슨 다른 정부 관계자들 같이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항상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에 비판하고 견제하고 항상 사회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조국 장관 본인의 스스로의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자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서 보도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언론이 가짜뉴스를 냈나요? 언론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냈습니까? 물론 뭐 보도 과정에서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사실과 다른 오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큰 본류는 결국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국면인데 예. 대통령이 자꾸 이 문제를 스스로의 어떤 잘못, 즉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임명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불러일으킨 언론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사태를 오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견제를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혹여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어떤 뭐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 언론의 스스로 개혁에 대해서는 좀 이연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밝히셨고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 갈라진 여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은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은 좀 달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오늘 발언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조국 장관 오늘 사태와 맞물리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선 민심에 어쩔 수 없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앞서도 이제 저기 여론조사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건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꺾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조국 장관의 퇴진에 대한 문은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보시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유지해야 한다가 55.9대 40.5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랑 거의 비슷해요. 장관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41. 몇 프로 정도 나왔는데 유지해야 된다, 40%, 거의 비슷합니다. 물러나 대통령 부정평가 56%였죠. 그런데 아까 지금 보시면 장관 물러나다 55%예요. 이게 조국 장관의 이 진퇴 여부가 대통령 지지도가 묘하게 지금 싱크로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론이 결정적으로 조국 장관의 등을 돌리게 된 시점이 아마 이 날이라는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 화면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제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자문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저건 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제가 돌이켜보면 당시에 법무부를 지휘감독하는 장관이 검찰 수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좀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많아서요. 네,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장관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뭐 본인이 한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을 정도로 뭐 8만 대장경에 달한다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그 메시지가 특권과 반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본인도 법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이 저 자신의 집에 지금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 당하는데 그 검사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동안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사람이 자신의 항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 정말 이거는 너무나 반칙과 특권을 그냥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 저는 물론 조국 장관의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거침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공정과 정의가 도대체 뭐냐? 왜 이게 어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지느냐? 왜 전 정권 때는 그것이 주장했으면 왜 자신들은 공정하고 정의를 얻지 못하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끌어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 뭐 그리고 부산 경남 지지율 2030 이 여러 가지 민심 이반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국 장관 카드를 접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이 청와대의 오늘 분위기 최근 기류를 하나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여권 내부 여의도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일단 여당 대표 이름이나 혹은 여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공식적인 성명은 아직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성일 변호사. 네. 그럼에도 이인영 대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거서부터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 예의주시하는 반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예측을 어느 정도는 감은 잡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그 통보를 받지 못해서 당혹스러웠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몰라서라기보단 어쨌거나 한 번의 결정을 자신들의 입장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서 했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입장을 쉽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공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두 차례의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첫 번째는 뭐 이게 좀 약간 부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수 있으나 두 번째 광화문 집회까지 보면서 그래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서초동의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권의 반응을 보면 서초동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정말 저는 판단 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광화문의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시에서는 정말 패착이 될 것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상현 변호사님 하나 더요. 저희가 뭐 제목으로 물론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속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라도 조국 장관이 물러나서 다행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선이라는 것은 그 정권을 중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다니는 후보들의 입장, 그 현역 의원들의 입장이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내심은 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거는 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뭐 오늘 당연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게 됐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퇴 규정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국민의 승리라고 봅니다. 민심의 승리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국민들께서 승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뭐 전날에 미리 언지를 받으셨다고 피드백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좀 분위기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 검찰 개혁 운영하는 것이 조국 사태의 명분 쌓기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통령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여야의 반응을 차례로 살펴봤는데, 근데 이거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뭐냐면, 오늘 조국 장관이 본인 네. 사퇴변 밝히기 3시간 전에 네. 특수 폐지를 하는데 인천, 광주, 부산 수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배. 근데 네. 이걸 갖고 자유한국당에서, 물론 뭐 조국 장관 이제 뭐 자리 없습니다만, 부산, 광주 폐지하는 게, 아, 아 반대로 됐나요? 그렇죠. 예. 이제 서울 중앙하고 대구하고 광주를 남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중앙을 남기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부산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 서울 중앙 남기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는 대전이 아니라 광주를 남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조금 예. 다시 사실관계를 해보고. 예. 어쨌든 부산을 폐지하고 대구를 남기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부산을 남기고 대구를 남기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부산을. 부산, 자,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중앙을 당연히 남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으로 나눠서 서부하고 동부가 있잖아요. 예. 서부 쪽에 누구를 남길 거냐, 대전을 남길 거냐, 광주를 남길 거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광주를 남기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전에는 특허전담청이 좀 있거든요. 대전에 특허방울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광주가 원래 광주 특수부가 예전에 국지가 사건도 많이 해왔어요. 나름대로 수화사 노하우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부 쪽에는 광주 남기는 거 오케이. 문제는 이제 동부 쪽입니다. 대구 아니면 부산이에요. 근데 이제 부산은 외사부 같은 게 특화된 부서가 있어서 이제 대구를 남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국직한 사건의 숫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쪽보다 부산 쪽이 많습니다. 그죠? 부산 쪽이 많아요. 그리고 대구는 현 야권의 심장이에요. 부산은 어떻죠? 부산도 현 야권이 유력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출신이고 부산의 속임이나 부울경의 광역 부울경의 광역자치단체장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여권이 지금 내년에 다시 한번 탈환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곳이 부산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PK입니다. 그런데 그 PK를 관할하는 부산의 특수부를 없앤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남길 거면 부산에 남기고 대구를 없애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특수부의 폐지를 서두를까? 왜 특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설립을 이렇게 서두를까? 왜 그럴까라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됐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부산에 남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부산을 폐지하고 대구로 옮긴 게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그 검찰개혁 유산이 야권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서울, 대구, 광주 세 군데에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부가 무슨 정말 악인 것처럼 그 특수부 폐지하는 게 검찰개혁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특수부가 그동안 한 게 고위공직자, 주로 그 다음에 대기업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평생 가봐야 특수부 하면 갈 일 없어요. 뭐냐면 그동안 특수부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학적결입니다. 자, 얼마나 지금 정교해지고 범죄가 다양해지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부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특수부를 없애겠다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대기업들, 고위공자들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 자, 앞으로 보십시오. 특수부 없어지면요. 이런 이제 기획수사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특수부 써서 좀 있으면 이제 변호사 많이 쓰면 조사 오래 못해요. 자, 그러면 특수부를 왜 없애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동경지검, 도쿄, 동경지검 특수부 같은 이유가 결국 이제 거학척결이라는 게 가장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특수부를 지금 없애버리겠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이미 취임했을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조국 장관이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걸 검찰개혁이다라고 성과를 내놓은 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특수사건 필요합니다. 대형사건 같은 경우. 근데 이 특수사건이라는 게 인지부서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이 일종의 선배들부터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사 노하우가 쌓여있다고요. 그럼 특수부를 축소하면 결국 그 빈자리를 뭐로 메꾼다는 생각이냐면 공수처로 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지금 법에 보면 인력 구성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인력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력 구성해서는 기존의 특수부통, 특수통 검사들이 하고 있던 그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그 수사력이 공수처는 따라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특수부 줄이고 그거를 공수처로 이제 이관하는 해서 공수처에서 하는 걸로 구조를 짜면 특수수사에서 숭숭숭숭숭 구멍이 많이 뚫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 직전
밝혔던 검찰 개혁안 이 핵심 내용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